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변두리입니다. 네. 네, 오늘도 저희가 네 포천에 왔죠. 네. 네, 오늘 저희 또 어떤 코치님이랑 또 레슨을 하는지 네,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죠. 네. 포천의 네. 명물, 네. 네. 포천의 원탑 코치, 네. 포천의 또 금메달 코치. 너무 똑같지 않나요? 이렇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여기서 하나 네. 또 추가하면 네. 이제 네. 포천의 키다리 코치. 포천의 키다리 코치. 구세주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1, 2, 3등이네 새끼가. 낮춰드려요. 아, 인종이 있어. 일단 매너 다리 네, 아, 잡소리 씹어 치시고요. 네, 네. 네. 오늘 저희가 우리 전민 코치님 모시고 네, 뭘 하기로 했죠? 저희가 오늘. 오늘 주제는? 이제 네. 저번 주에는 이제 백클리어 연습을 네. 했으니까 네. 이제는 드라이브를 치고 이제 스텝을 정확하게 밟아서 연결하는 동작을 한번. 아 맞아요. 많은 그 게임 중간에 포핸드 드라이브를 세게 땅 쳤는데 상대 선수가 반대쪽으로 딱 틀었을 때 그게 막 스텝이 정교하지 않으면 정확하지 않으면 꼬여가지고. 치기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그쵸. 되게 좋은 꿀팁이죠 오늘. 네. 그래서 오늘 한번 그거를 해볼 텐데 팁이 좀 있을까요, 코치님? 이제 네. 그거 달려가는 스텝이 아니라 네. 그 사이드 스텝이라고 네. 항상 배드민턴 선수들이 많이 사용하는 스텝인데 치고 이제. 사이드 스텝을 연결해서 치고 돌아갈 때도 사이드 스텝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그것만 일단은 사이드 스텝만 외우면은 네. 무난하게 잘 할 거예요. 한번 네. 한번 코치님 한번 시범 한번 보여주시고 네. 저희가 따라서 해보는 걸로 할게요. 네. 자, 한번 물어봐 줄까? 어떤 거? 평소에 이거 드라이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아나조님 네. 드라이브 치고 백클리어 치시나요, 좀 평소에? 네. 그게 요새 어려워가지고 네. 제가 연습하려고 네. 집에서 밥을. 네. 밥을 포핸드로 먹고 네. 국을 이렇게 먹을 백핸드로. 아! 생활 민턴. 아, 그렇죠. 그렇죠. 네. 포핸드로 먹고 네. 반찬은 백핸드로. 아. 네. 네. 아~ 생활 속에서도 민턴 실력을 올리기 위해 야, 여러분들 밥은 포핸드로 먹고 반찬은 백핸드로 이렇게 먹으라고요. 이렇게 먹으라고. 아, 좋아지겠네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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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이거 생활의 달에 나가려고 이거 쓰시는 거 아닙니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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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바로 네. 자, 포핸드로 밥 먹고 네. 백핸드로 국 먹는 아, 자. 진짜. 그 스트로크 한번 봐 봅시다. 아, 네. 네. 출발. 드라이브 치고 이제 백 클리어 칠 건데 이제 확실한 거는 사이드 스텝을 잘 이용하셔야 돼요. 네. 자, 일단은 항상 오른쪽 먼저 나갈 때는 오른발 먼저 하나, 둘, 셋, 사이드 스텝 간 다음에 이제 갈 때 대부분 이걸 이렇게 가셔가지고 이렇게 치시는 분이 대부분 많으세요. 왜냐면 공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하다가 공 칠 때 이렇게 다 돌리시는데 그게 아니라 자, 치고 나서 사이드 했을 때 시선은 앞에 보는데 몸은 여기 있어야 돼. 그리고 공 왔을 때 돌려놓고 오른발 치고 돌아올 때는 사이드 따다당 할 수 있어요. 네. 거의 대부분 스텝이 너무 다다다다다 코트에 기어다니다 생각 부드럽게 치고 부드럽게 보고 친 다음에 돌아올 때도 막 이렇게 달려오는 게 아니라 정면 보고 사이드 스텝 네. 위로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시선 앞에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있어요. 이렇게 와.
사이드 스텝. 하나, 둘. 사이드, 사이드. 하나, 사이드. 돌아오고. 하나, 하나, 둘. 치고 서 있지 말고. 그렇죠. 치고. 하나, 둘. 서 있으면 안 돼요? 스텝에 맞춰서. 하나. 이거 봐. 다시. 치고. 하나, 둘, 셋. 더 위에 거. 틀려. 하나, 둘, 셋. 사이드 스텝 돌아와서. 하나. 하나, 둘, 셋. 사이드 스텝 돌아와서. 하나. 오. 잘하는데. 힘들죠? 90도 없어요. 아, 근데 스텝 조금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진짜로? 이게 너무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 팔꿈치 들려야 돼요. 손목 들린 상태에서. 하나.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아니, 돌려야지. 지금 이렇게 치는 거 똑같아요. 지금 이렇게 잡아서 저희 돌려서 나오잖아요. 이것도 돌려서 때려야 돼요. 그렇죠.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셋. 손목 더 세워요. 치기 전에 손목 세워요. 이거 봐. 다 같이 이렇게 돌아. 이게 뭐예요? 치고 그 다음에 돌아와야죠. 하나, 하나, 둘. 치고 나서 돌아오고. 그렇죠. 하나, 둘. 치고. 하나, 둘. 치고. 너무 뻣뻣해요, 근데. 하나, 아, 쏘리, 쏘리. 사이드 스텝 시작. 사이드 스텝을 치고 사이드 사이드 멈추고 멈추고가 아니라 치고 사이드 사이드 이어져 가야 되는데 멈추고 멈추고 가면은 끊겨요. 자, 준비. 하나, 둘, 셋. 부드럽게. 하나, 둘. 치고 사이드 사이드. 잔발이 많죠? 치고도 위로 뛰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사이드 부드럽게 보는 거예요. 준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반복 뛰면 안 돼. 하나, 둘. 치고 오른발 끌고 와서. 하나, 둘. 쏙. 자. 치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치고 하나, 둘. 얘가 이렇게 와야 왼발, 오른발 바로 나가.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치고 보고 있다가 따다단. 그렇죠. 하나, 둘. 치고 보고 있다가 사이드 스텝 빠르게. 그렇죠. 치고 보고 따다단. 오, 나이스. 만약 앞쪽으로 오면은 오른발을 앞쪽으로 나가서. 그렇죠. 공이 뒤쪽으로 하면 뒷발을 앞. 그렇죠. 치고 나, 에이, 스텝 안 맞았죠?